저는 남잔데 왜 갑자기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졌을까? 칭찬을 들으시니. 안녕하십니까? 목소리만 하십니까? 목소리만 네. 나가고 있던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그래서 아, 일단은 죄송합니다. 인사가 그냥 거듭하게 됐습니다. 네. 오랜만에 저를 본 사람들이 정말 좋아지셨네요. 정말 좋아지셨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피부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어서 영향을 계속해서 주면은 이렇게 좋아지는 거구나를 제가 경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너무, 매일 요즘 듣는 소리예요. 지난번에도 유빈이가 맞아봤다고 얼굴을 만져봤다고 했잖아요.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또 만날 분들을 또 만났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들으려고 아니 미국 가서 뭐 했어? 아니 뭐 미국 가서 그 비싼 미국에 가서 뭐래. 근데 두 사람을 만났는데 두 사람 다 얼굴 얘기를 하는 아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너 얼굴이 고급져졌어. 옛날에는 맨날 촬영 다닌다 그냥 그러자 농사를 졌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이 특히 남자들끼리 그렇죠. 만나가지고 드물죠 되게 얼굴 얘기를 하는 거는 최근에서야 겪는 거거든요. 오늘 댓글 네. 써주시는 분에게 드릴 네. 선물이 마련됐습니다. 자, 여행용 패치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디 제품을 써보신 분들 특히 리뷰를 좀 써주시면은 여행용 패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주 여행할 때 아주 가볍고 좋아요. 바디 크렌저는 워낙에 옵디건 샴푸가 그 올인원을 썼기 때문에 네. 그래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들은 지금 도전을 안 해보셨지만 제가 지금 권하고 싶은 거는 바디 에센스예요. 사실은 크렌저도 좋지만은 바디 에센스는 이거 진짜 써보셔야 됩니다. 샴푸가 올인원이라고 하셨는데 바디 샴푸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니 저는 사실 바디 크렌저를 안 만들려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분들은 또 그거 아무리 올인원이라고 해도 또 안 쓰시는 거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 그럼 바디 크렌저를 만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디 크렌저를 쓰시거나 오비건 샴푸를 쓰시거나 오비건 샴푸는 사실 발효액이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 바디 클렌저는 코코베타인과 베타글루칸이 들어가는데 보습과 미백을 넣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왜 거뭇거뭇해지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좀 환해지는 그런 성분이 이 바디 클렌저에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얼굴의 모공이나 이 몸의 모공이나 편안하게 안전하게 만드는 거고요. 보습력이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어요. 아토피 피부인 사람도 좋아질까요? 네. 그런 분들한테는 진짜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지금 피네라인이에요, 여러분. 피네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항암, 기본적으로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열감이 있습니다. 약간 뭐 염증이 있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따갑고 아플 수 있어요. 저희 이제 막내를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시켜줄 때 저희 요거를 쓸 때가 있는데 그 엉덩이가 살짝 부르쳤을 때 발라주면 짜증이 내요, 막 아프다고. 그러니까 따가우니까 막 울고 그래요. 그래서 뭔 일이야 그러고 오면 이거 이거를 해줘서 열감이 좀 느껴지나 봐 해가지고 하는데 그건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열감이 피네에 익숙하신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거고 피네 라인 자체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뭔데 이렇게 뜨끈뜨끈하지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보필라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셨네요. 보습력이 더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오비건 샴푸를 쓰면 깨끗하게 해가지고 좋기는 한데 그 사람에 따라서 건조함을 조금 느끼셨나 봐요. 이 클렌저는 보습력이 있어서 건조함이 덜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라일락 천사님께서 안녕하세요. 지금은 야매주부에서 나오는 제품은 믿고 찾긴 하는데 바디 크렌저 쓰고 바디 에센스 쓴 후 나도 모르게 등에 생긴 등드름에 효과가 있으면 저는 무조건 쓰려 생각하고 구매했어요. 마치 점집 가서 잘 맞나 안 맞나 알아보고 싶은 것처럼요. 정말 신기반기하고 피부에 정전기도 안 나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니까 정전기가 많이 없어졌네. 옛날에 머리가 따닥했는데 네, 저도 많이 줄었어요. 피네바디 런칭 때 구입해서 사용 중인데요. 피네 제품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대만족하실 거예요. 수력이 좋아서 전혀 끈적거림이 없습니다. 피네 전라인 대만족이라 고급 성분을 바디에까지 전달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제가 바디 제품 몸을 진짜 20대부터 열심히 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향이 좋아가지고 저는 매번 살피듬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건조해서. 되게 건조했던 거죠. 그래서 목욕탕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살피듬 생기기 전에 빨리 가야 된다. 몇 년째 지금 때를 안 밀고 있어요. 근데도 제 살은 대나무살 같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차량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사용상 주의사항에는 습진, 피부염 등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적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이 바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근데 그런 사용상 주의사항은 법적으로 그렇게 쓰게 돼 있어요. 어떤 제품이든. 네. 네. 그래서 법적으로 쓴 거지 이게 사실은 쓰시면 너무 좋거든요. 살짝 써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네. 근데 좋아지시면 또 쓰지 말라고 하셔도 어떻게 하면 좋아. 카드 결제 내용이 야매주부로 도배가 됐대.
카멘님께서 아,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크림 바르고 목 부분 쥐젖 작은 거 없어지고 있습니다. 쥐젖 없어지시는 분은 되게 많아요. 쥐젖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우리 이렇게 겨드랑이 같은 데 독소 나오는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껌해지거나 쥐젖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를 열심히 이렇게 닦아보세요. 여기가 이제 까매지시는 분들 미백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환해지고 그리고 쥐젖은 작아지든지 뭐 사라지는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초록모란 앵무님, 지금까지 오비건 샴푸로 샤워했었는데 피네 크렌저로 사용하니 열감과 상쾌하고 개운합니다. 피네 에센스는 팔꿈치와 무릎이 까칠했는데 부드러워졌고 바른 후에도 촉촉합니다. 진짜 살결이 비단처럼 부드럽고 반짝거려요. 무엇보다 무화하기라 샤워 전후 피네로 진짜 상쾌합니다. 좋은 제품 감사합니다. 하얀구름님, 워시를 쓰면 건성이라 그런지 샤워 후에도 가려워서 로션을 바르고 등 허벅지 쪽 불편한 따가움이 있는데 피네 바디 클렌저 런칭 때 구입해서 썼는데 로션 안 발라도 가려움증 없이 지내고 있어요. 최고 중 최고입니다. 네. 바디 에센스 여행용 만들어주세요, 태평님. 여행용을 만들면요 비용이 올라가고요. 비싸기만 해요. 네, 비싸고 별로 이렇게 도움을 못 드려요, 비싸니까 사실. 요새. 네. 저희 오늘도 광고로 저희가 지금 런칭 때 가격으로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쟁여놓으세요. 저희가 이제 다른 제품을 여러분이 사주시니까 이거는 광고용으로 그냥 이렇게 싸게 해서 여러분들 다 써보는 그런 재미를 한번 느껴드리자 싶어가지고 오늘 많이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경자30님이 저는 어깨 뭉친 곳이 풀리는 효과를 봤어요. 어깨에는 두 번 닦아요. 특히 왼쪽에 어깨가 딱딱하게 뭉쳤는데 런칭 때 구입한 클렌저를 다 써갔는데 뭉친 어깨가 풀렸어요. 효과짱입니다. 너 눈치 채셨네. 이게 항염 항산화 효과를 하거든요. 원그림님. 딸이 아주 건성입니다. 샤워 후 무릎에서 발까지 앞부분이 항상 각질이 일어나듯이 뿌였는데 아 살비듬이 맞습니다. 그랬어요. 이 제품 바르고 나니 부드러워졌어요. 정말 살비듬 없어졌어요. 저희는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사실 살비듬 때문에 내가 목욕탕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DNA가 그런가 봐. 네. 아, 뭐 바디 제품 최고라고 크렌저는 더 많이 쓰게 된다고 그러시는데 이거 크렌저를 저는 아예 그 세수할 때 써요. 화장 지울 때. 하나는 세면대에 있고 하나는 욕실에 네. 저는 있는데요. 네. 이거 제가 만들어달라고 계속 졸랐던 거잖아요. 저는 이거를 한 1년 전서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열감의 느낌도 좋고 몸에 촉촉함이 없으면 그 각질이 일어나는 게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이 크린저랑 에센스는 정말 신세계예요. 나한테는. 내 몸에게는. 저는 이 클렌저에서 바디 에센스는 정말 여러분한테 칭찬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건조해가지고 정전기날지 살피듬 났던 사람들이 지금 대나무같이 반짝반짝하면서 살피듬과 작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칭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아, 용량을 크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용량 크게 할 수가 없어요. 용기를 또 만들어야 돼요. 초록모란 앵무님이 목 주변 약간의 얼룩진 피부가 피네를 바르니까 옅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일반 제품은 이제는 믿을 수 없고 무서워서 사용을 못할 것 같아요. 통증 크림 다이어트 제품도 기대하고 있어요. 네, 기대하셔도 됩니다. 앵과 꽃꽃님 저랑 똑같거나 제가 써본 바디 제품 중 제일 좋다고. 우리 남편은 또 이렇게 향 나는 걸 싫어해. 아 그거 향 좀 빼면 안 될까 막 이래. 그래가지고 네. 향을 좋아하다 사실은 우리 남편 때문에 멈췄어요. 근데 그게 건강에 안 좋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우리 남편이 그렇게 나를 스톱시켜준 거는 참 지금 생각하면 고마워. 일찌감치부터 향이 안 좋다 그러는데 그때 마침 밝혀지는 것들이 학자분들이 향을 쓰면 안 된다. 뜨거운 감자처럼 계속 소리를 내는데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무향으로 넘어온 지가 지금 수십 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정말 피부가 좋아졌으면 좋겠다. 건강에 좋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품을 그래서 만들려고 해본 겁니다. 근데 제가 진짜 100% 만족하고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난 칭찬받는다고 생각해. 아 이거 뷰플라님 써주셨네. 자가면역 질환과 암은 인공향에 영향을 받아요. 특히 내분비 질환은 더 직결되죠. 네. 그래서 이 내분비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향을 여러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무향, 무취. 여러분들 리뷰 쓰시면은 적립금 나가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사진이랑 같이 올려주시면은 적립금이 조금 더 세게 나갑니다. 이사님께서 몇 살부터 바를 수 있을까요? 딱히 뭐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는 저희 신생아한테도 발라는 주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살짝 알려드리면은 큐티클이 자꾸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두껍게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생기면 또 이렇게 가시처럼 까실 것이라가지고 또 여기 큐티클에다가
발라주는 영양제를 지금 세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 말이나 3월 초 정도에는 여러분들을 찾아가 뵙지 않을까 싶은데 오 감독이 반해가지고 그걸 왜 안 하냐고 자꾸 그래서 이 제품도 결국은 오 감독이 저는 남자인데 왜 갑자기 이런 데에 관심이 많아졌을까요? 칭찬을 들으시니까 바디 에센스로 얼굴도 가능한가요? 라셨는데 그것도 피네라인 그냥 얼굴 라인을 이것도 쓰셔도 되기는 하는데 얼굴 라인 쪽으로 가시는 좀 더 네, 영양은 훨씬 좋습니다. 네, 그렇지만 없으면은 굳이 네. 다른 화학적인 거 쓰지 마시고 쓰셔도 상관없는데 근데 세요. 되게 세요. 따가워요. 네, 따가워요.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고 저 댓글도 그렇게 달아주시잖아요. 제가 상스러운 얼굴에서 고급진 얼굴로 바뀐 것처럼. 네. 한숙김님께서 저는 접촉성 피부염이 시초가 되면서 머리부터 발가락 끝까지 피부가 1도 화상처럼 붉게 발진이 생겨 피부에 맞는 스킨케어 찾으려고 시행착오 엄청 하던 중에 오비건 제품인 샴푸와 트머을 사용해보고 만족도를 느끼게 되어 그때부터 오비건 모든 제품을 믿고 구입하고 사용 중인 매니아입니다.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화학 제품은 어딘가에 바르면 우리 체내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너무 많은 양의 화학이 우리 몸에 들어오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바디 제품을 천연으로 사용해야 된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이 제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안 드시면 천연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전성부표를 잘 보셔서 그걸 구입하셔야 돼요. 우리 매영이 말씀하셨는데 매일 온몸을 닦아야 되고 매일 뭔가 발라야 되는데 그거를 차라리 안 바르시는 걸 권장해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안 바르는 바르는 게 더 나아요. 네. 화학 제품이 워낙 많잖아요. 안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대체하는 제품들이 나와주면 좋은데 나올 수 없는 제품들도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그거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매일 바디크림을 발라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제품 쓰셔야 돼요. 이재숙님, 우리는 왜 통증 크림 안 주나요? 요거 저희 지금 아직 그 샘플만 나와 샘플이 있고요. 나와 있고요. 이게 그 인체 실험을 저희한테 하고 있어서 이거 나온 지는 진짜 1년이 넘은 제품인데 네. 저거는 고민을 많이 하는 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나였어요. 네. 네. 예,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제품입니다. 사실 저는 이 통증 크림을 2년째 지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좋다는 거는 너무 알아요. 근데 이 열감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이 이거 쓰고 우리한테 견딜 수 있을까? 우리한테 그렇죠. 전화를 얼마나 하실까? 계속 고민하면서 의논하면서 자꾸 조금 더 편한 제품이라면 그거 먼저 만들자. 이것도 나중에 밀리고 밀리고 계속 밀리고 있어요. 2년째 네. 밀리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좋기는 정말 좋아요. 근데 열감이 너무 셉니다. 뭐 어깨가 불편하거나 허리가 아프다든가 그랬을 때 관절이 뭐 어디 쑤신다든가 이럴 때. 근데 그 박찬호 그 통증 크림, 통증 크림 아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셉니다. 이게. 네, 그거보다 세요. 여행용 받으실 분 11명인데요. 네, 네. 11분. 네. 김성희님, 라일락님, 카레님, 보라님, 하얀그룹님, 초록보라, 앵무님, 경자삼공님, 한숙김님, 네, 원그린님, 앤님, 쿨한영애씨까지 11분 문자 남겨주시면은 네, 접수해가지고 네, 보내드리도록 축하합니다.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우리 주아언니가 막 뭘 했는지 알아? 야매주부 가족들 중에 대표 자기 건조 피부래. 저랑 삐까삐까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집 DNA가 참 죄송하게도 다 좋은데 건조한 거. 아니 난 다 나빠. 그건 관리 부족이야. 자 여러분 오늘 또 10시가 넘었네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화요일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패치 가지고 여러분 찾아뵐게요. 패치할 말 많아요. 패치할 말 많대요. 네, 자 그럼 화요일을 기대해 주십시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